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, 제 핸드폰으로. 예.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받으시더니 학교 주차장에 계신 분이신 거예요. 그래서 얼른 막 뛰어와서 주차장 쪽으로 갔더니 그분이 이제 창고에서 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일로 오세요, 학생, 이러시는 거예요. 예. 아, 제 핸드폰 주신 분이세요? 그랬더니 아니, 학생, 토모 데리고 와?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네? 토모 데리고? 그랬더니 그 짧은 10분 안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그 주차장 아저씨 전화를 받으셔서 아, 따님이 전화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저희 딸 아세요? 대박. 아, 저희 뉴욕에서 활동을 했고 뭘 찍었고 뭐 엄마가 다 얘기하신 거예요. 저희 2년을. 그래서 실장님이시네. 너무 창피해가지고. 야,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민망했다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? 어머니가 즐겨 다니시는 골프장이 있으세요.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곳에 뭐 전지현 씨나 배용준 씨 뭐 이런 분들이 다니신다고. 그래서 이제 그냥도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 너무 수수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더래요. 저희 어머니가. 그래서 또 젊은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저 어머니도 쓱 가셔서 저기 학생 뭐 하는 사람이야? 그래서 물어보셨대요. 그분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셨는데 약간 톤이 좀 있어. 아, 저는 그냥 학생입니다 이렇게 웃으시더래요. 네, 연예인이 아니고. 네, 네, 학생입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연예인 해도 되겠어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래요. 그랬더니 저기 진짜? 내가 딸이 둘 있는데 하나는 탑모델이고 하나는 승무원인데 어때? 아이고 직접 만나네. 그쪽 못 가겠네 이제. 막 웃으시면서 모델 누구신데 그 이름을 물어보시더래요. 예. 엄마가 송가가 송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예. 알고 봤더니 그분이 유명한 연예인분이셨어요. 누구야? 그분이 연예인이셨다고요? 네,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, 친구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 친구분이 제가 아는 모델 언니였거든요. 아이고, 예. 그분이 또 패션쇼장 백스테이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. 제가 또 망신을 당한 거예요. 아니, 누구 연예인? 누구 기능이? 알고 봤더니 신화 앤디 씨였던 거예요. 아~ 연예인이 아니라고 했었던 거예요. 앤디 씨한테 네. 연예인도 되겠어 이랬던 거예요. 연예인인데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앤디 씨께 네? 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너무 죄송하고요. 당황했을 텐데 네, 재치 있게 잘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제가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. 아, 고맙습니다. 저는 그 4대 어머님께 선물이신 김여사님께도 영상편지 한번. 앞으로는 제발 제가 같이 있을 땐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. 제가 모를 때 그러는 거는 제가 다 용서해 드릴게요. 엄마 사랑해요. 아, 말씀 잘하신다. 어머님들 중에 혹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다나 씨 어머님 혹시 어떤 언니 어머님과는 조금 반대이신 부분이 있는데 다나 엄마라는 걸 어디 가서 굉장히 숨기고 다니세요. 어, 그러네요. 아, 그렇지가 않아요. 이렇게 걸을 때도 좀 떨어져서 걸어야 되고요. 왜요? 왜냐면 항상 모든 시선이 엄마에게로 이렇게 향해 있었는데 네. 저랑 같이 가면 이제 다나 엄마가 되잖아요. 아~ 네, 그게 싫으시다고 찜질방 같은 데도 늘 이렇게 외곽에 있는 먼 곳으로 아~ 데리고 가시고 하시는데 네. 아, 어머님이 딸한테 묻히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네, 거예요. 네, 굉장히 그런 걸 자존심을 상해하시는데요. 네. 저희 엄마는 화장품에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. 저한테 집착은 안 하시는데 화장품에? 네, 그런 네. 어머니랑 저랑 다툼이 있었어요. 싸우다가 제가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나갔어요. 나갔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. 나도 나간다. 이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. 나도 네, 그래서 겁이 나잖아요. 잽싸게 집으로 왔더니 가방을 딱 이렇게 싸가지고 나가시려는 거예요. 진짜로? 네, 그래서 별일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,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막 빌어가지고 엄마를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. 그리고 이제 엄마 짐 정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. 가방을 싹 꺼내가지고 짐 정리를 하려고 딱 봤더니 죄다 화장품밖에 없는 거예요. 웃기다. 네, 어,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물어보니까 네. 왜 어머님들이 갱년기가 오시면 뭐 하나에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신다고. 그다음부터는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다 사드리는 쪽이 됐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처음에는 화장품에 그렇게 집착하셨던 게 지금은 예. 냉장고가 됐어요. 냉장고에 집착하세요? 네, 네, 그래서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뭔가 커다란 박스가 집에 배달이 와 있고 제가 여름에 쓰던 이불이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. 까보면 과일 냉장고가 와 있고요. 다음날은 또 화장품 냉장고가 와 있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집에 냉장고